오늘은 2021년 10월 18일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 보고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심낭염 또는 심근염 등이 있는데요. 2021년 10월 13일 현재 30세 이하 집단에서 1638건의 심근염 또는 심낭염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신저 RNA 예방접종, 특히 화이자사 예방접종 후에 미국 CDC와 FDA에서는 청년층과 청소년층에서 심근염과 심낭염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약 945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메신저 RNA 방식의 모더나와 화이자사의 예방접종 총 3억 6,200만 회 이상에 비교해 볼 때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얀센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1,520만 회 이상 진행이 되었고 현재 예방접종 후에 발생된 혈전증이 47건 있었습니다. 특히 50세 미만의 여성에게 드물긴 하지만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보고됐는데요. 미국에서는 메신저 RNA, 즉 모더나와 화이자 방식의 예방접종이 3억 6,200만 회가 진행됐는데요. 혈전의 위험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얀센 예방접종 후에 길렌바레 증후군이 나타났는데요. 이 길렌바레 증후군이라는 것은 신경계를 손상시켜서 호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20만 회 이상의 얀센 예방접종 후에 발생한 길렌바레 환자는 약 233건이었는데요. 이 모두가 다 50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사망 보고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미국 CDC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0월 18일까지 미국에서는 총 3억 9,600만 회 이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투여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 VAERS에 접종된 사망 보고는 실제 접종자 중 8,878건으로 0.0022%였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경우 백신이 원인인지 확실치 않더라도 VAER에 보고할 것을 요구해서 모든 것을 정리했는데요. 사망을 포함해서 예방접종 후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발생된 것은 모두 백신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예방접종 이후에 중증으로 진행된 사망사건과 예방접종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혈전증이라든지 다른 중증 질환도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발열, 두통, 어지럼 등의 가벼운 이상 반응 등은 경증 부작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를 먹거나 집에서 휴식한 후에 100%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에 부작용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2021년 10월 18일 현재 미국 FDA에서 종합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이후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 부작용과 예방접종의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가 아주 적었고요. 대부분은 예방접종 후에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방접종에 관련된 연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예방접종 시침에서 예방접종 후 30분 의료기관에 머물기, 3시간 동안 자기 몸을 관찰하기, 24시간 동안의 몸의 변화를 확인해서 보고하기 등의 규칙을 지킨다고 하면은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아나필락티 쇼크 이후에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예방접종 후에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에 발생한 부작용과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많은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접종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며칠째 계속 심이 들고 몸살 기운도 있고 심지어는 탈모도 되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잠이 오고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된다고 하면 혹시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면역 결핍 환경 또는 간질환 또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면역 질환들이 예방접종 후에 나타나는 면역 반응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부작용이 4주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당연히 국가에 신고를 하고 그 외에도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셔서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본인의 숨겨져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